네, 요즘 난방비가 워낙 올라서 보일러를 남놓고 켜기가 걱정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난방비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을지 김관진 기자가 전문가와 함께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. 지난 1986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중앙난방 방식입니다. 아파트 중앙보일러실에서 개별각으로 난방용 온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열 손실률이 높습니다. 아이들이 추우니까 집에서도 좀 겹쳐서 따뜻하게 입고 있고 지난달보다 15만 원 정도 더 많이 나왔고 이 경우 사용이 적은 방으로 가는 난방용 온수 밸브를 잠그면 도움이 됩니다. 다른 방에 온수가 더 많이 순환하면서 난방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. 각 방으로 다발 형태로 해서 분기돼서 다 나갔다가 물이 난방을 해주고 다시 돌아오고 보일러로 다시 가거든요. 창문에 에어캡, 일명 뽁뽁이를 붙이거나 커튼을 달아놓으면 난방열이 새나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. 24시간 난방용 온수가 공급되는 지역 난방 방식은 실내 온도 조절기로 원하는 온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실내 온도를 1도만 낮춰도 난방비가 7%가량 줄어듭니다. 두세 시간 집을 비울 때는 보일러를 외출 모드 대신 평소보다 2에서 3도 정도 낮게 조절해두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. 아파트나 가정들은 대개 바닥에다가 관을 깔아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데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춥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설정 온도를 낮추는 게 더 효과적이다. 난방할 때 가습기를 같이 쓰면 수증기를 타고 열이 효율적으로 고루고루 집안에 돌게 됩니다. 이웃가구보다 난방비가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면 유량계 부품에 고장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. SBS 김관진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